근데 오늘 왜 이렇게 멋지게 입고 오라고 했는지 궁금하시죠? 네. 사실은 놀랄만한 소식이 있습니다. 와, 언제나 안 놀랬어요? 항상 놀랄 건데 그게 기쁜 것 쪽이에요? 아니면 좀 이렇게 좀 우울한 쪽이에요? 엄청 기쁜 소식이에요. 긴장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에이, 뭐? 김이? 여러분 이게 출근 복장이라고 생각하셨죠? 여러분 지금 퇴근 복장을 입고 계시는 거예요. 네? 엄청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용벌이 오늘 얼마? 상암동 이곳에 떨어졌어요. 오! 대박! 바로? 여기가 베이스 캠프예요? 어? 오늘 마지막? 내용상으로 떠날 건데 아니 나 이제 차 막힐 데가 없잖아요. 오늘은 바로 드래곤볼 대방출을 시작할 거예요. 다 따면요? 다 따면 여러분 평소대로 여러분 소원 하나씩 들어드리고 오늘 촬영도 여기서 끝입니다. 회식하고. 자, 그러면 봐봐. 못 따면. 못 따면 시작이죠. 새로운 시작이죠. 아니 여러분 정도 실력이면 사실은 거의 100% 다 딸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아니 무슨 소리야? 처음 듣는 소리.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실수를 해서 용벌 7개를 모두 다 획득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네, 당연하죠. 당연한 거죠, 이거. 그러면 사실 우리가 다음 용벌의 행선지를 찾아가야 되는데. 일단 그걸 얘기해달라고 갈 거니까. 거기 가야죠, 이제. 가야죠. 어디로 가면 되냐고. 그래도 잠시 1분 동안 행복했다. 다음 행선지는 스머프 마을이라고. 스머프 마을이요? 아, 네. 스머프 마을이요? 스머프 다 파란색이야, 그러면? 다 스머프 마을이요. 아, 와우, 잘 봤다. 아니, 육진이네, 와. 스머프 마을에 가는 거는 사실 여러분이 여기서 성공하시면 전혀 갈 필요가 없고요. 이거 진심이라. 진심이야. 근데 왜냐면 내가 볼 때 뭐 집에 좀 일이 있나 봐 지금. 제 표정이. 여러분 성공하시면 네. 놀러 가시든 뭐 술을 한잔 하시든 뭐 전혀 상관없고요. 저희도 같이 놀 거예요. 아니 그 여기서 놀자. 근데 여기 캠핑장도 있고 근처에 캠핑장 바로 앞에. 아... 네. 뭐 일단 뭐 그 되는 거는 되고 나서 뭐 생각해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근데 상상할 때가 제일 즐겁더라. 네. 상상. 어차피 안 될 거니까. 드래곤볼 대방출의 장르는 음악 퀴즈. 그런데 평소와 룰이 달라요. 여러분 모두 상의하실 수 있어요. 어? 단체 미션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부담이 돌아가겠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하나씩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 명 나갈 때마다 1성구부터 다 나가실 거예요. 진짜 그걸로 여섯 개 다요? 네. 게임 밖으로 나간 사람은 상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제일 그러잖아. 잘하는 사람이 끝까지 남아있어야지. 호동이 형 나를 보내줘야 민호가 노래는 1절만 틀어드릴 거예요. 네, 1절이 끝나기 전까지 여러분 어쨌든 답을 내셔야 돼요. 가볼까요? 네. 첫 번째 일성구를 걸고 정답이 도전이에요, 뭐. 네.
굿 스타트, 굿 스타트. 오케이, 두 번째, 렛츠 고! 고 태균! 코요테 맞아 신인 누나잖아 이거. 너 떠나고 그건데. 와 제목. 야 코요테 제목이 다 두 자리에서. 아 너무 헷갈리는 제목이 너무 많은데. 비몽? 순정은 아니겠지? 순정 아니야. 순정은 아니야. 비몽. 비련? 비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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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 아, 잠깐만 들어. 조금만 크게 틀어주시면 안 돼요? 종민이가 아니잖아. 종민이가 아니야. 오 예리하다. 딴 사람 만나면 잊을 거라죠. 내 단순했던 생각이 틀린 거야. 나만을 사랑한다. 전화 찬스 돼요? 전화 찬스 돼요? 한 번만 해줄래? 네? 전화 찬스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전화 찬스. 지금 빨리 걸어. 종민이한테 전화해, 전화해. 종민이한테 전화해. 빨리, 빨리. 내가 한번 받을 거야, 내가. 실수야, 실수! 아, 신지한테 할 걸. 아, 얘 종민이 모를 수도 있어. 종민아! 종민아! 나만을 종민아! 나만을 사랑한다 했잖아. 그 제목 뭐야? 어, 그 제목. 나만을 사랑한다 했잖아. 너는 너 없을 때 제목이 뭐야? 코요테. 왜요? 아니 왜요 하지 말고. 왜요? 빨리 빨리 형 빨리. 한 번만 부탁이야. 제목 뭐야? 오 초라 같은 거 빨리 형. 제목. 시련? 어 알았어. 코요테 시련 시련 정답. 아! 뭐 물어보면 왜요 이런 거 좀 하지 마. 정민아 얼마나 급했으면 너한테 전화했겠어. 와 시련. 연예인 잃어버렸다는 게 너무. 저 순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어, 성정. 정민이가 어떻게 한 번에 봤냐. 이제부터 전화 금지예요. 와 저희 통신비 저희가 내는데. 근데 감독님 이 시간에 받는 것도 대단하지 않아요? 지금 완전 아침인데 다들 될래니까 종민이가 2000년대 갑니다. 신비한 2000년대 형 연습 때 연습 때 수업도 했었어요. 듣자 듣자 듣자. 내 손짓 하나 보는 게 난 좋은데 좋을 때 좀 찾아야 돼. 정답! 정답! 휘성 with me. 오! 자, 쓸 수 있어요? 네? W-I-T. 그거는 그래프시 했는데. 아, 그거까지 확인하는 거는 예능 아니에요. 리듬이 너무 했어요. 아, 그러세요. 자존심 상하네요, 이거는. 자, 3점으로. 파이팅! Let's go, let's go! 가까이서 시작해. 그렇지. 어, 아이, 아이. 아프다. 예. 와. 10, 2000년대, 90년대. 뭐 그렇게 해도 되고. 뭐 딱 떨어지네. 10만 맞춰줘라 제발. 10이 제일 어렵다. 오케이, 이거 우리가 해야 돼. 2010년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제발. 주시려고. 정답.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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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몇 년도 갈까요? 90년, 2000. 아, 2000, 2000, 2000. 자, 노래 갈게요. 2000년대입니다. 오케이. 이현이 멋대로 내 그거 같은데? 아닌가? 와, 잘 따라와. 야, 빨리 희철이 깨워, 희철이. 야, 희철이 깨워. 야, 큰일 났어. 몰라, 아무도 몰라. 터보야, 사이버 러브? 어, 그거다. 그래서 김문구 형이 시발 러브. 맞아, 맞아, 맞아. 시발 러브. 가사, 가사. 정답! 정답, 정답, 정답. 터보의 터보의 사이버 러브. 사이버 러버 쓸 수 있어요? 아! 지차하게 정말. 자, 정답! 정답! 안 돼, 왜 갑자기 사이버 러브 맞출 때 뒤에서 왜 이렇게 단체로 모여서 뭐 한 거야? 지금 노래에 딴 걸로 바꾸신 거 아니죠? 노래 바꾼 거 같아. 아니 무슨 짓 들어가는 거야? 어려운 노래로 바꾸시면 안 돼요. 원래대로. 무슨 짓 해, 원래대로. 에이, 저판부터 장난질이냐. 오석구! 아, 들으셔. 아,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아, 뜨거워. 정말. 1990년 마지막 한 곡을 남겨드리겠습니다. 오케이! 화이팅, 화이팅! 갈게요. 어? 어? 아! 아는 거야? 아는 거야? 중국어 주면서. 형 알 거야. 무조건 알아, 형은. 갑자기 여기서 중국말 한다 봐라. 아, 그런 거 하지 마. 지금 하려고. 홍콩말. 내장 황황상 왕왕이.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맞추라고! 너를 볼 수 있어. 행복했었지. 그대가 나의 제목이 애써준 시간만큼 나 그렇게 힘들게 내가 달렸던 울고 있던 게 생각난 떠나는 그대여 울지 말아요 슬퍼 말아요 내가 달려갈게요 마음 편히 가시도 내 사랑은 내가 스톱! 오! 어? 야, 자! 야, 서서서서 얘들아, 얘들아. 어? 얘들아. 가수는 야다. 야다, 야다, 야다. 야다, 야다. 슬픈 사랑인데 그 전도 아니고 지금도 아니야. 난 이미 슬픈 사랑. 이미 슬픈 사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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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즘 게임이 뭐예요? 여기에 그럼 마인드 먼저 어린이로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아빠가 일어나면 엄마가 책을 봐요. 행동이에요 아니면? 아빠가 일어나면 엄마가 행동이에요, 책을 봐요. 행동이에요 명사예요? 어떤 행동일 경우도 있고 어떤 명사일 경우도 있어요. 정답을 가르쳐드릴까요? 네. 예시니까? 네. 정답은 노래방이에요. 아. 이야 어렵다. 아. 야. 여러분 충분히 상의하세요. 문제 나갑니다. 엄마랑 목욕하면 이걸 꼭 해야 돼요. 힌트 드립니다. 어떤 행동입니다. 행동이요? 만세. 그게 힌트라고요? 만세. 만세! 피를 줄이라고도 하거든. 엄마가 데리고 갔을 때. 야, 느낌적으로 만세 아니에요? 목욕탕을 가면요? 목욕을 가면? 아이들 팔 드세요 뭐 이렇게 안 해. 만세 그냥 이거는. 부모하고 자식 간에 처음 만들어진 룰이야. 전화 찬스 한번 하면 안 돼요? 질문 하나만 다시 한번 내리고 좀 하세요. 엄마한테. 엄마한테 전화 한번 해볼게. 엄마랑 목욕 근데 이게 보통 하면. 이런 경우가 보통 만세를 주고 이게 뭔지 알아요? 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답이 나오는 엄마. 그런 거. 아 그렇게 유추할 수 있는 거네. 맞아. 답을 보여주고 만세를 주고 설명을 해라 이게. 그 나이 때 애들은 뭐 대한독립 만세, 뭐 대한민국 만세 뭐 이런 그렇지, 거를 안 할 거 안 할 거잖아. 그렇지 모르는 도 조절 잘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만세 말고. 엄마랑 먹고 갔는데 애가 얘기할 게 없어. 네. 이게 너무 질질 끌어봐야 그래, 또 딴 데로 세. 갑시다. 가시죠. 그래 알겠지. 자 가자. 손 잡고 이제 이거 최소고 오면 와승되는 겁니다. 베트남에서 두 번째로 신서유기 기분이 왜 이상하지? 아, 어 미쳐버렸다. 자 유기 신서유기 마지막 일곱 번째 최소구 동심으로 돌아간 우리의 결론은 하나 둘 셋 만세! 한 번 더 고민을 안 할게요. 아 왜 그러세요? 그래도 혹시 고민... 아 그냥 이거 할 거예요. 5초의 시간을 제가... 아 이거 할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만세! 안 되나? 만세 3창 해야 되나? 진짜? 아 장난하지 마 진짜. 아 장난하지 마. 아 장난하지 마. 어떡하지?